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아침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볼 텐데요. 언제나 활기차고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박찬홍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활력남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퀴즈요. 1970년대 네.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농산물은 무엇일까요? 1970년대에 제가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네. 한번 맞춰볼게요. 네네. 사과? 아닙니다. 쌀? 땡! 쌀? 실패! 쌀 있잖아요. 보리? 실패! 아, 실패 다 아니, 실패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찬홍 씨가 자기소개할 때 힌트가 드렸거든요. 아. 님도 보고 뽕 뒀다고 했잖아요. 잠업, 네. 누에 야. 관련 거죠? 맞습니다. 네. 역시 조혜선 아나운서처럼 제 대본을 살짝만 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네. 1970년대 정부에서 잠업을 권장할 정도로 대표적인 효자 산업이 바로 누에 산업입니다. 이제는요, 이 과거에만 효자 산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기대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또 갑자기 또 박찬홍 리포터가 이렇게 웃음길을 싹 빼고 이야기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누에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바로 한국 잠사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해요! 몸에서 고운 씨를 뽑습니다. 거미냐고요? 아니, 누에입니다. 우리에게 명주실을 선물하던 누에가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건강식품으로 의료용 소재로 변신하며 무궁무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데요. 누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엿볼 수 있는 잠사 박물관 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뽕잎을 먹으면 비단을 토하는 벌레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누에입니다. 이 작은 누에에서 고운 비단실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는 누에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이 창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에 산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교육도시 청주입니다. 청주에 누에와 관련된 이색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누에에 관한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여기는 한국 잠사 박물관입니다. 잠사 박물관이요? 네. 아, 그러면 그 잠자리 박물관인가요? 저 누에 박물관 온 건데. 네, 여기가 한국 잠사 박물관이 누에 박물관이 맞습니다. 아, 잠사가 누에에서 이제 실을 뽑아내는 그런 의미가 뜻이 있거든요.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아, 그러면 제가 잘 왔네요. 이 누에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찾았거든요. 네, 바로 여기가 맞습니다. 아, 그럼 한번 둘러보시죠. 네. 잠사란 뽕나무를 재배하고 누에를 쳐서 명주실을 얻는 일. 잠사 박물관이 곧 누에 박물관인 건데요. 누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한국 잠사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우리 박물관은 1995년에 처음으로 개관을 하였고요. 그때의 명칭은 잠사문화박물관이었습니다. 그 후 2004년에 현재 이곳으로 확장 이전하였고 명칭을 한국 잠사 박물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잠업 관련 전문 박물관으로서 우리나라 양잠 산업이 걸어온 과거의 발자취와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누에 관련 체험학습 등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사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누에 전문 박물관인데요. 1층에는 기획 전시관과 잠상 미래관, 농경 문화관이 있어 말 그대로 잠사 문화의 역사를 두루 살필 수 있답니다. 이곳 박물관에 오면은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우리 잠사 박물관에 오시면 실을 만드는 곤충 누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고요. 또 누에가 만들어낸 누에 고치를 이용해서 실도 뽑아보고 또 소중한 기념품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세요. 먼저 체험용 얼레를 이용한 실뽑기 체험입니다. 누에 고치인가요? 삶은 누에 고치고요. 이렇게 물 속에 담가 놓은 거고요. 컵을 들어서 안을 보시면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게 비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실을 다 뽑고 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찾아볼 수 있으세요. 본격적으로 실뽑기 체험을 시작합니다. 얼레의 막대 부분을 이용해 삶은 누에 고치를 건져냅니다. 체험용 얼레에 실을 감아준 뒤 계속해서 얼레를 돌리며 누에고치로부터 실을 뽑아줍니다. 작은 누에고치에서 실이 계속 뽑혀나오네요. 이거 진짜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도대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준비해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궁금해요. 뭐죠?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번데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번데기예요. 네. 사실 뭐 마트에 가면 통조림에도 있고 간식으로도 많이 먹는데요. 누에 고치 안에는 이런 번데기가 있고 사람이 먹는 번데기는 바로 여기 있는 누에가 변한 누에 번데기를 먹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간식 번데기 바로 너였구나. 이번에는 누에 고치를 이용한 목걸이 만들기 체험입니다. 실과 장식용 큐빅, 누에 고치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누에 고치 목걸이. 우리나라 누에 문화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역사 문화관도 있네요. 누에를 이용한 다양한 의상과 장신구들을 통해 누에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곳이죠. 제가 오늘 누에에 관한 체험도 해보고 네네. 이렇게 전시실도 둘러보니까 누에가 네. 참 고마운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에는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과거에도 중요한 존재였지만 앞으로 미래엔 더욱더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누에 참 중요합니다. 최근 잠사 산업의 가치를 알리고 향후 100년의 도약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바로 대한잠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입니다. 누에 산업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고요. 올해는 우리나라 누에 산업을 이끌어온 대한잠사회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네요. 일제 강점기인 1920년 10월 15일 조선 잠사회가 창립되었고 해방 후 미 군정 시대에 1946년 농림분야 사단법인 1호로 허가 되면서 조선 잠사회가 재창립되었습니다. 1946년 조선 잠사회를 대한 잠사회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마을 권장실이라는 곳인데요. 정부가 누에 산업을 권장하던 1970년대 자료와 사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양잠 산업이 그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업을 권장하는 게 그 국가의 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1976년 잠사 산업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0%, 농산물 총 수출액의 약 50%까지 차지할 정도로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요. 농촌 근대화의 주인공이자 농가의 희망이었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 코디네이션 37농가가 있습니다. 누에 산업은 과거에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식품으로서 양잠 산업의 활로가 개척됐고요. 새로운 의약, 산업용 소재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누에가 과거에는 입는 산업이었으면 지금 현재는 먹는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혈당과 도움 물질이 있는 그 DNA 성분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그 치매 개선 효과와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홍잠을 또 개발하였습니다. 미래에는 의약 소재 분야에 뛰어난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는 누에. 최고의 옷감인 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기능 보조식품과 화장품 원료, 인공고막 등의 의약품에 사용되며 새로운 산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잠사 박물관도 둘러보고 또 대한 잠사회 분들도 만나보니 이 누에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에 산업은 새로운 산업의 아이콘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이들을 위한 누에 체험 학습을 통한 아이들을 하고 친근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누에가 우리의 미래다! 예로부터 하늘이 내린 벌레라 해서 천충이라 불리는 누에. 오랜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최근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건강식품으로 의료용 소재로 변신하며 무궁무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네, 한국 잠사박물관 잘 만나봤는데요. 와, 누에가 정말 굉장히 고마운 존재였네요. 네네. 저는 그리고 또 이 번데기가 아니 누에 애벌레라는 것도 네. 처음 알았어요.
흔히 이렇게 또 먹을 네. 수 있는 그런 번데기였잖아요. 자주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 이거, 네. 이것도 다 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일단은 우리나라 누에 산업의 역사가요, 진짜 오래됐습니다. 3,000년이라고 해요. 3,000년이요. 그만큼 이 단군 아래 가장 오래된 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네, 누에가 주는 선물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비단옷 생각하실 텐데, 그거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네. 선물하고 있고, 앞으로 좀 기대가 더 되는 산업이네요. 맞습니다. 이 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부터 또 다양한 화장품 원료 그리고 의약품 소재로까지 또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누에가요 참 괜찮은 녀석이더라고요. 그러게요. 누에의 재발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국 잠사박물관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박찬 리포터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